네, 안녕하세요. 그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환 밴드의 박성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출하는 박성환일 때도 있고요. 작곡하는. 그리고 정교조 문화부장 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처음으로 비밀을 털어놓자면 저는 오늘 열심히 싸우다 끌려가는 줄 알고 등산화에다가 그 다음 잠바도 막 입고 배낭 메고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공연 때 원래 키높이 구두에 조금 달라붙는 청바지에 작은 동지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그냥 등산화이시고 그렇지만 그 마음 충분히 나누고 가겠습니다. 오늘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지들의 단결한 수 하나 둘 셋 이거 잔잔한 노래인데? 지켜다오면 민주의 피가 묻은 이 성스러운 땅을 지켜다오 먼저 떠난 이의 숨결이 담긴 이 땅을 더러운 욕심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언제나 순결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다오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의 고향 지켜다오 영원히 꺼지지 않을 민주의 불꽃이 니고 회색빛 거짓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언제나 순결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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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면 백납니다. 우리가! 우리가! 거짓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언제나 순결하고 순결하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다오 지켜다오 와 지켜다오 Whoa!
멋지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키 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키 높이 신발이 아니라서 참 잘 가진 것 같고요. 그 저희 정교조 변성호 위원장님께서 제가 문화부장이 이제 9월 1일부터 문화부장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연대 공연을 계속 갔는데 요새 공짜 공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교조에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한강원 열사 촛불문화제에 제가 또 공연을 갔었는데 변성호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꼭 정교조가 열심히 해서 역사체계 그리고 우리의 체계에 한강원 열사 그리고 모든 열사 백남기 열사까지 다 책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게 기록이 안 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우리 열사분들을 잊지 않게끔 교육하겠다는 말씀 듣고 제가 감동받았었습니다. 에헤라 대헤라 에헤라 우리들은 하나로서 여러분들 목소리로 해볼까요? 그게 욕같이 들리네요.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기타, 원래 기타도 가지고 다니는데요. 오늘 정말로 열심히 싸우다가 끌려나가야지 당당하게. 그렇지만 너무 비싼 기타라서 아 근데 끌려가지도 않고. 그렇죠. 승리했으니까 반을 에헤라 대라 에헤라 우리들은 하나로서 한번 해볼게요. 에헤라 대헤라 에헤라 우리들은 하나로서 형식분들 에헤라 우리들은 하나로서 형식분들 셋네 에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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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은 하나로서 형식분들 셋네 야 나 큰일 날 뻔 했다 야 셋네 여기가 일어나 에헤라 대헤라 에헤라 우리들은 다 자 보스 로 이놈만 꿈이래서 시들어 버릴지라고 활짝 피울 수 있네 맞나요? 오늘을 기다린 우리의 멀고 먼 지난 날들 반쪽이 반쪽을 만나서 완전한 하나 이루었네 이제 우리 아버지의 따뜻한 냄새 맡아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어머니 생전에 고향 가실 수 있게 되었네
그죠, 그쵸? 예. 그쵸, 완전한 승리. 제가 제일 요새 좋아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바로 탈핵과 탄핵입니다. 이 노래 하고요, 앵콜로 하면 또 할 자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상 MR을 30곡 이상 준비하니까요. 근데 오늘만큼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옆 동지들, 그리고 옆 분들 보면서 서로 정말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그리고 고생했다고, 더 힘내자고, 승리하자고 한번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의 삽니다. 우리 촛불을 놓게 하고 계시죠. 지키는 가슴 안고서 저돈 이 땅의 피우는 이 땅.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부들기 새 빛이 있다 해 뜨는 동에서 빛이 서해 가니 그곳 만도에서 강하라 한 나라 주말파 우리
오늘 지금 한 1000명 정도의 대호가 왔는데 한국도를 외치는 분은 3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많이 웃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고 그 대신 한 가지 좋은 거는 오늘 박근혜는 잠 안 올 겁니다. 가장 낯선 곳을 택해요. 우리 같이 좀 어울려. 우리 간다 그 시끄러운 것도 싸우고 우리 간다 너희는 우리 전하다 하겠느냐 너희는 우리 더럽다 하겠느냐 원래 술 심은 사람들아 언제나 다시 밀고 나와준 곳을 택하여 우리는 회복이다 우리는 간다 그 정도는 것도 싸웠고 우리는 간다 너희는 우리를 전하다 하겠느냐 너희는 우리를 더럽다 하겠느냐 몰래 술 심은 사람들아 언제나 다시 누구나 가진 곳을 가요 우리는 그리다